안녕하세요. 한국예술조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온에어 탈춤편의 해설을 맡은 박인수입니다. 온에어는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온에어 탈춤편에서는 탈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특별히 이웃과의 화합과 따뜻한 공동체적인 특징에 대해 함께 사자춤을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탈춤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탈춤이란 연희자가 탈을 쓰고 제담과 춤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전통예술입니다. 꽹가리, 장구, 북, 해금, 대금, 피리 등의 악기로 구성된 악사의 반주에 맞춰 탈을 쓰고 놀았던 행위들이 모두 탈춤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지만 사실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에 차이가 있습니다. 탈춤은 황해도 이북 지역의 것을 지칭하는 말이며 함경도 지역은 사자 놀음, 서울과 경기 인근에서 놀던 춤을 산대놀이, 경상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야류, 서쪽은 오광대 등 지역별로 불리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무엇으로 총칭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현재 세계 유네스코 등재 후보로 올라간 명칭인 탈춤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탈춤은 전문 예인들에 의해 연행되기도 하였지만 민간인들에 의해 단오날과 같은 마을의 축제에서도 연행되어 왔습니다. 함께 탈을 쓰고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며 화합하고 소통해온 탈춤의 모습을 마을꽃 탈춤 유형이 북청 사자놀음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옆집 수저 개수가 몇 개인지 안다고 할 만큼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공동체 사회 속에서 탈춤도 이웃 간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몫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탈춤을 시작하기 전에 길놀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에서 탈춤이 시작되기 전에 마을 전체의 집에 직접 들어가 탈을 쓰고 악한 액을 날려버리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길놀이를 했습니다. 사자가 걸어 다니며 입을 딱딱 치는 장면이 있는데 사자가 악한 귀신을 잡아먹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놀아왔습니다. 신라시대에 최치원이 당시에 연희를 보고 지은 시 향악 자병 오수 중 산예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토대로 신라시대에도 사자춤이 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고 먼 사막을 건너 만리길을 오느라고 털옷은 다 찢어지고 먼지를 뒤집어 썼네.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 인덕을 길들이니 뛰어난 그 재주가 어찌 온갖 짐승과 같으랴. 현재 한국에서 사자춤을 중심으로 연이되는 대표적인 탈춤은 함경남도 북청 지역에서 행해지던 북청 사자 노름으로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자가 복을 빌어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양반이 던져주는 토끼를 먹고 쓰러지자 마을 사람들이 사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장면입니다. 사자춤이 마무리되면 공연자와 관객 모두가 함께 춤추며 즐기는 뒤풀이가 진행됩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어리거나 약한 아이를 사자의 등에 태우는데 이 의미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약한 아이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자가 쓰러졌음매! 아이고, 아이고, 사자가 쓰러졌음매! 이 사자가 쓰러졌구나. 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말 큰일 났음매. 횃불채에 빠져 죽게 생겼음매. 내가 큰 흠적을 쓰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흉문을 구해보자꾸나. 네. 천지 신명에게 고하나이다. 구보 살피사, 요 사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꼭새야. 아, 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구나. 저 대덕사의 고승을 불렀다가 연불이나 한번 해보자꾸나. 아, 소원대로 해드리지요. 주인 양반, 고승을 모셔왔습니다. 연불을 부탁드리옵니다. 예, 연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자가 곧 소승을 할 것입니다. 재밌게 놀다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 꼭새야. 아 예. 이 연불도 되지 않는구나. 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그럴 테지요. 양반의 충문도 소용없고 대승의 연불도 소용없으니 아니 내가 한번 해버리다. 병에는 역시 의원이 제일이지요. 그래 빈둥거리지 말고 얼른 다녀오니라. 알겠습니다. 주인 양반 원아바이를 모셔왔음에. 원아바이 짐 좀 놔주세. 어디 간백이나 한번 해보세요. 이 간백을 해보니 먹은 것이 몹시 쳤음에. 도대체 먹였음에. 아 토끼 토끼를 먹였음에. 그럼 사관을 두고 중간쯤을 한번 나봅시다. 자야 가만히 있거라. 중앙침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허, 이 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약을 먹여야 했으겠습니다. 배워나봐이, 무슨 약인데? 자, 이 약은 저 백두산에서 나는 영롱한 약으로서 감로서 나는 아주 귀한 약입니다. 구원아바이, 빨리나 좀 세. 어디 사자야, 입을 벌리거라. 저 꼭새야, 사자가 물지 않겠느냐, 머리를 꼭 잡거라. 아유,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사자가 손을 벌었다. 아이고. 아이 이런 일은 나한테 처음인데. 아유, 나 많이 미안하네. 약초카가 빠르니 금방 소생할 것입니다. 잘 놀러 가시면. 요이 꼭새야, 이 사자 입술에 생기가 도는구나. 아, 말짱가락이 올라갑니다. 얼씨구 좋다. 마을 사람들은 길놀이부터 뒤풀이까지 탈놀이패가 공연하는 동안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돈과 쌀 등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마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거나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들 중 하나가 바로 고독사 그리고 아동학대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탈춤과 같이 이웃과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장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온라인예술감상교육 온에어 탈춤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온에어 탈춤편의 해설을 맡은 박인수입니다. 온에어는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온에어 탈춤 편에서는 탈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풍자와 해악이 담긴 이야기들을 지역이나 주제마다 다른 탈춤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에서 민간의 탈춤이 보급되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 삼국시대에는 궁중에서 열리는 연회나 불교 행사 때, 조선시대에는 산대도감이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 행사가 있을 때 탈춤을 연행해 왔습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민간의 탈춤이 보급되면서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마을에서부터 탈춤을 전문으로 추는 집단이 생겨나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탈춤이 민간으로 내려오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탈춤의 주제로는 탈춤의 시작을 알리고 신에게 제를 올리는 의미의 벽사의식무, 일부대처첩의 삼각관계, 파계승에 대한 풍자, 그리고 양반에 대한 풍자가 있습니다. 탈춤 장면과 함께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성 중심 사회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탈춤에서는 당시 여성들이 받아왔던 불합리한 일들도 극으로 만들어 그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미아랄미 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목 중 하나입니다. 미아랄미는 가진 고생을 다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인물임에도 이를 가볍게 해학적으로 풀어 많은 관객들에게 이러한 부조리함을 알리고 나누었습니다. 남. 아니 왜 나의 몸이라니? 영감을 잃고 영감 찾아다니는 할멈인데 우리 영감 지나가는 거 못 봤습나? 그 영감 찾으면은 영감 한번 불러봅소. 우리 영감을 불러보라고? 에이. 영감? 아니 그건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아? 그럼 길게. 에이. 영감! 그건 너무 길어서 못 쓰겠음매. 아 길다 짧다 그러면 어찌 부르란 말 있나? 아 할머니 저기 저 제주 망막골에서 왔다니. 그 신하의 가락으로 한번 불러봅소. 오 신하의 가락으로. 으이. 절절절 시구 절절절절절 시구 절시구 절시구 뒤와자 좋네 절절절절 시구 우리 영감 만나면은 호도 되고 입도 되고 안나도 보고 어버도 보렴만 우리 영암은 어딜 가고 날 헛질 줄을 왜 몰라요 영감 할멈 거루가 날 찾나 거루가 날 찾아 날 찾으리가 없건만 거루가 날 찾아 할멈 찾으리 누가 있소
할멈 찾으리 누가 있소. 여보기 할멈 날 세다야. 아이고 이게 누구이? 우리 영감아니여. 아이고 우리 할멈 아니야. 아이 그나저나 할멈,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얼싸 안고 춤이나 한번 춥시다. 아 그럽시다. 반갑구나 얼싸. 환장을 시켰느냐 인연? 네 인연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인연아. 아유! 아하 인연, 용산 삼계 덜머리 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느냐? 구린이 난다. 서헉 물러가거라. 아니 이놈의 영감이 나 싫다더니 왜 날 때려? 네 마음대로 해라. 아! 어허 이 할멈 정말 시원하게도 죽어버렸구나. 아이 근데 이거 정말 죽어버린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보자. 아이고 정말로 죽어버렸구나. 아이고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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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계승에 대한 풍자를 주제로 한 목중춤은 황해도 지역의 강령, 봉산, 운율탈춤의 춤입니다. 먹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속이 검은 중으로 곧 파계승을 뜻합니다. 파계승이라 하는 것은 불가에 돌을 닦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법문을 파괴하며 속세로 돌아간 스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승려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황해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연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탈춤을 보기 앞서 불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림은 장단을 부른다는 의미로 탈춤 연희자가 추고 싶은 장단을 악사에게 말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타령 장단의 춤을 추고 싶다면 낙양동 전이화정 이라고 외치면 되고요. 국거리의 춤을 추고 싶으면 산 좋고 물 좋고 허절 씨고 좋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불림을 빠르게 외치면 장단을 빠르게 연주해주고 천천히 외치면 느리게 연주해줍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타령장단의 불림을 외쳐볼까요? 낙양동 천이화정! 들어가! 서 파괴한 젊은 목중들이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스승인 노장 스님을 공범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중들이 돌을 닦고 있는 노장 스님 앞에서 젊은 소물을 데려다 놓고 노장 스님을 파괴시킬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노장춤은 노장 스님이 파괴하는 과정을 대사 한마디 없이 춤으로만 극을 이끌어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대목은 강희천의 시 남성 관이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장 힘이 쇠약해 넘어지길 몇 번이던고 한 젊은 계집이 등장하니 이 만남에 깜짝 반기며 흥을 스스로 억제치 못해 파괴를 하고 청혼을 하더라.
양반에 대한 풍자를 담은 양반 가장은 거의 모든 지역의 탈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성 오광대의 문둥이탈, 양주 별선대 놀이의 샛님탈 등 탈춤에 등장하는 양반들은 대부분 삐뚤어진 얼굴을 하거나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반 가장 속 등장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양반을 폭로하고 응징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서민들도 함께 분노를 표출해왔습니다. 서민들을 괴롭혀오던 양반들을 말뚝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응징하며 그들의 애환을 풀어왔습니다. 그중 경상도 지역의 고성오광대 제2과장 오광대 놀이에서는 다섯 방위를 뜻하는 색의 옷을 입은 양반과 홍백 양반, 종가도령, 그리고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인 말뚝이와 원양반이 나와 서로 비판하며 대립하는 구도의 과장입니다. 말뚝이의 춤사위는 양반 춤보다 보폭이 더 크고 높이 뛰며 활달합니다. 그래서 삶의 힘이 넘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말뚝이와 원양반은 비판하며 비꼬는 듯한 제담을 주고받으며 당시 양반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바빠오니 가거 행장 처리하거라. 예, 마 판에 들어서서 서산나기 몰아내어 가진 안장 찌울 적에 청홍사 고운굴레 주먹삼모 덥벅 따라 앞독을 쳐 잡아매고 뒤독을 쳐 잡아매고 노생원님 끌어냈소. 아, 하이 이놈 노생원이라니. 아, 청노세란 말쌈이오. 아, 하이 내가 잘못 들었네. 그럼 내 잘못 들은 죄로 이내 작순이로 네 귓구녕을 국수셔받거라. 저 헝도 세처 노세흥.
이처럼 민중은 사회의 이슈를 탈춤으로 풀어왔습니다.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탈판 위로 가져와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또 눈물이 날 만큼 슬픈 이야기들은 해학적으로 풀어서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상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꽁꽁 싸매고 있지 마시고 탈춤을 추면서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온라인 예술감상교육 온에어 탈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온에어 탈춤편의 해설을 맡은 박인수입니다. 온에어는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온에어 탈춤편에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또 시대와 소통해온 탈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회 별신꽃 탈놀이 이매춤, 산대놀이 샌님춤, 해서탈춤, 양반춤, 오광대 문둥춤 등 탈춤에는 장애인을 묘사한 춤들도 있습니다. 초기 이러한 춤들은 양반을 비판하는 요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서민들의 분노가 양반을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 후대의 자손들에게까지 불치병이 이어진 것입니다. 양반들을 조롱하기 위해 문둥병에 걸리게 하여 온갖 바보짓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통해 서민들은 본인들의 한을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춤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로 상처받는 것을 깨닫자 탈춤 연희자들은 양반을 비판하는 춤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춤으로 만들어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탈춤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습니다. 현재는 20종류가 넘는 탈춤의 종목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각 탈춤의 보존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존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탈춤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의 레퍼토리는 탈춤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면 탈을 벗고 집단으로 춤을 연행하는 것입니다. 탈춤을 집단으로 연행하면서 신명을 즐기기도 하고 또 서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중 경기도 산대놀이에서는 탈을 벗고 다 같이 모여 깨끼춤을 추며 즐깁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에서는 최초로 정규 교과목으로 탈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전공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위해 보존회에서 정립한 전통 기본춤을 확장하기도 하고 여러 지역의 기본춤을 분석하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공자들 스스로 탈춤을 응용해서 동시대의 예술, 관객들과 소통하고 졸업 이후에도 탈춤을 기반으로 전통 이어가기와 창작을 반복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악과 풍자,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탈춤은 시대와 소통해 왔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탈춤의 기능은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벽을 허물어주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함에 목소리를 내는 탈춤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온라인 예술감상교육 온에어 탈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